이번 시간은 초급자를 위한 건축 인테리어 초급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리 재질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리 전체를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 건축 유리를 보게 되면 유리하고 여러 장이 붙어 있을 때 일렁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일렁임이 생길 때 각각의 유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일렁임이 아니라 유리마다 약간씩 어긋나는 일렁임이 생겨요. 그런데 3DMAX에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내가 모델링을 어떻게 했는가? 모델링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한 물체일 때, 그리고 여러 물체일 때, 그런 게 표현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걸 알고 재질을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기본적이지만 알아두면 좋은 그런 유리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면에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두께가 있는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박스를 옆으로 복사할게요. 거의 붙어 있는 상태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옵션을 이용해서, 옵션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복사된 박스들이 있어요. 이 박스들의 재질을 줘야겠죠? 유리 재질을 줄 건데, 유리 재질은 V-Ray 기본 재질,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반사는 255. 프리넬 옵션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255를 주는 겁니다. 디테일한 유리 재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건축에 대한 유리, 일렁임 표현을 위해서 기본 유리를 만들어 볼게요. 리플렉트 컬러는 완전 투명한 흰색을 만듭니다. 그러면 완전 투명한 유리가 되죠. 그럼 이 상태로 적용을 해보면 투명한 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건축 작업을 할때 창문을 모두 다른 물체로 만들 수는 없겠죠. 모델링 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니까. 처음부터 한 물체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다 떨어져 있는 물체로 만들기도 해요. 렌더링을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퍼스펙티브를 렌더링해서 유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면의 유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반사합니다. 서로 연결되죠. 다른 물체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깨끗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범프라는 걸 사용하죠. 실시간 렌더링을 하면서 범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 중에 노이즈 맵을 사용해 보죠. 노이즈 맵은 사이즈만 1000으로 바꿔서 범프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유리가 미친 듯이 일렁거리죠. V-Ray 재질에서는 범프 값이 기본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에는 보통 유리마다 다르지만 작은 값을 사용해도 됩니다. 1, 2. 저는 2를 사용할게요. 2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어긋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박스가 서로 다 별개의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 박스들을 한 물체로 합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어태치 멀티 명령으로 박스들을 모두 합칩니다. 그러면 렌더링 되는 상태를 확인해 보면, 아까는 이 부분, 모서리 부분, 서로 연결되는 다른 물체에 인접한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로 일렁임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한 물체로 모델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큰 건축물일 경우에, 유리로 가득한 건축물일 경우에 제가 아무리 노이즈를 사용해도 인접한 유리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그냥 같은 일렁임을 갖게 되는 거죠. 실체 같지 않게. 이럴 경우에는 디태치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체를 떼내면 되죠. 정말 떼내기만 하면 될까요? 디태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냥 삽질을 해서 하나씩 떼내 볼게요. 디태치로 오브젝트로 떼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다 떨어졌는데, 범프가 되고 있는 상태를 보면 한 물체로 표현했던 범프 형태랑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태치를 했을 때 이미 속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우고 장면의 플랜을 만들어 볼게요. 장면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플랜은 한 물체죠. 모서리를 챔퍼하고 기본값으로 아주 살짝 챔퍼하면서 오픈해 버릴게요.
차이가 열리겠죠? 두께를 쉘 명령으로 줍니다. 에디테블 폴리. 이 물체에도 유리 재질을 주게 되면 모서리가 다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큰 건물도 하나의 일렁임을 갖게 되는 거죠. 다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럼 가짜 같겠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디태치 스크립트인데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드렸죠. 디태치 스크립트를 사용한다고 다 이게 바뀔까요? 이 물체를 하나 옆으로 복사해 놓을게요. 자, 이 물체를 디태치 엘리먼트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떼내 볼게요. 원본 오브젝트도 없어지게 하고 디태치합니다. 물체는 이미 다 떨어졌는데 범프로 바뀌지 않죠. 만약에 하나의 범프를 바꿔볼게요. 여기 이 칸을 바꿔보겠습니다.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바꿔야겠죠. 여기에 UVW를 준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유틸리티 패널에서 Reset Ex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Reset Exform을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연결되고 있던 범프가 살짝 어긋나는 게 보이죠? 이렇게 Reset Exform을 해서 이 물체를 앞에 연결되어 있던 물체하고 독립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좌표도 그 전 물체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거죠. Editable Poly. 그럼 한 물체는 떨어졌네요. 만약에 이 유리가 수천 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일이 이렇게 떼어내야 되나? 어렵겠죠.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되는데 스크립트 중에 다시 연결됐죠. 스크립트 중에 element to object라는 게 있습니다. element to object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물체를 디태치하면서 reset exform을 한꺼번에 해주는 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닌 거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야죠. 단순히 떼어내기만 할 건지 지금처럼 유리로 사용할 건지 이 물체로 떼어내 볼게요. 물체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리가 어긋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건축 유리를 표현할 수 있고 인테리어 속에 있는 큰 유리들을 떼어내면 다 다른 일렁임을 갖게 됩니다. 재미있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실무 작업자들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초급자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 실무에 있는 분들은 가끔 고민했을 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튼 건축 표현하실 때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멋있고 재미있는 작업하시기 바래요.